수빈입니다. 샴푸 바꿨어? 향 너무 좋다. 너한테선 항상 좋은 향기가 나. 무슨 향수 써? 제가 엄청 많이 듣는 말인데요. 혼자만 쓰고 싶었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바디부터 헤어, 향수, 가글까지 향기템 공병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바디 제품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러쉬의 오렌지 샤워 스크럽입니다. 이거는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용해봤었는데요. 진짜 센 오렌지 향이 확 나는 바디 스크럽인데요. 천연 바다 소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에도 잘 녹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고 느낀 거는 일단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습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지만 천연 소금 입자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묻힌 채로 사용하면은 물에 바로 녹아버리고 물을 안 묻히고 사용하면은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좀 까칠까칠하잖아요.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세밀한 케어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왁싱하고 나서 인그로운 헤어를 케어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장점은 비건 제품이다. 그리고 단점을 말하자면 알갱이가 너무 크고 물에 잘 녹아가지고 약간 세밀한 케어는 조금 어렵다. 물 묻혀서 사용하실 거면은 데일리 케어로 샤워젤 대용으로 바디 스크럽 매일매일 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은 좀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사봉의 바디 스크럽 파츄리 라벤더 바닐라인데요. 요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은 바디 스크럽이거든요. 선물 받았던 거 큰 거를 한 통을 다 쓰고 지금 미니어처를 다 쓴 걸 가지고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써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 강추. 원래 이게 이스라엘 브랜드여가지고 한국에는 입점이 안 돼 있었는데 한국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의도 더현대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봉 매장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바디 스크럽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좋았던 이유는 러쉬 제품은 알갱이가 너무 컸잖아요. 물에 너무 잘 녹아가지고 세밀한 케어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스크럽 입자가 사해소금이라고 했는데 엄청 곱고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습력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단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향도 좋고 되게 오래 가는데 이거 지금 다 사용하고 씻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이 느껴져요. 근데 이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는 특히 이거 3개 정도 사용해봤었는데 그중에서 파출리 라벤더 바닐라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시향해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 향만 좋은 게 아니라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제가 여기 팔꿈치나 이런 무릎, 다리, 몸에 각질이 조금 많은 편이고 조금 몸이 좀 까칠까칠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쓰고 진짜 어머 새로운 제 피부를 발견했지 뭐예요. 지금 피부가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알갱이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게 하면은 살살살살 오랜 시간 이렇게 해주면 좋은 느낌? 요거 사용할 때 팁이 있다면 알갱이가 진짜 작아요. 마른 피부에 하면은 자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에 불려놓은 다음에 물기를 살짝 닦고 나서 이걸로 부드럽게 이렇게 오랜 시간 케어를 해주면은 조금 더 덜 자극적이고 효과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러쉬의 굿 카마 에브리바디 니즈 썸이라는 바디 젤이었습니다. 이게 러쉬 제품은 친환경적이어가지고 라벨이 이게 씻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조금 남아있죠? 이거는 제가 한 통을 다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다가 버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엄청 나쁘지 않다 하면은 다 쓰는 편인데 사실 이거 사용하면서 아 다른 거 쓰고 싶은데 대체 이거 언제 다 써?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러쉬는. 그래서 조금만 짜도 향이 엄청 크게 나고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조금만 써도 되게 많이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대체 이거 언제 쓰지? 했는데 드디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출리 향이 나는데 자봉에서 있었던 파출리 향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파출리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살짝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품력은 제가 느끼기에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품력을 느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성 청결제인데요. 믹순의 퓨어 락토 이너 클렌저입니다. 저는 여성 청결제를 매번 샤워할 때마다 항상 꼭 쓰거든요. 신경을 써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를 저는 많이 느껴가지고 매일매일 샤워할 때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 제품 제가 처음 썼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보통 여성 청결제는 젤 타입으로 약간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버블 타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너무 순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한다고 청결이 유지가 될까? 했는데 이 제품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별로 큰 트러블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버블 타입이어가지고 살살 문질러도
클렌징이 되니까 성분도 자극적이지 않지만 제형 때문에 더 자극이 덜한 느낌이었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2종 유산균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젤타입 미끌미끌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블타입 여성청결제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디크림인데요.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PP밤입니다. 얼굴이랑 바디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밤인데, 보통 많은 분들은 이거를 얼굴에 보습을 채워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한번 발라볼까? 아니, 이거 바르니까 진짜 피부결 뭐야?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보습이 꽉꽉 찬 느낌? 그리고 이게 발림성이 원래 얼굴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발리는 느낌. 쓱싹쓱싹 그냥 편하게 바를 수 있었다. 되게 촉촉하게 발림성도 좋아가지고 너무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이거 집에 계신 분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무향이어가지고 향수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디 제품에 향이 너무 강하면은 향수나 이런 걸 섞여가지고 좀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무향이어서 향수랑 매치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 근데 아무래도 바디크림에 3만원을 쓰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올리브영 세일할 때나 틈을 타서 구매해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 제품들인데요. 제가 헤어케어에 진짜 관심이 많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다 쓴 제품들 중에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발망 헤어의 리페어 마스크인데요. 헤어 추천템에서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한데 이거 이번에 다 써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요거는 향도 너무 좋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엄청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데요.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정말 중요한 날 전날이나 중요한 날 날에 좀 사용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비싸니까. 요거는 순간 머릿결을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한다거나 윤기있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모발이 좀 건강? 모발에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발이 조금 탱글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머리카락에 영양을 집에서도 좀 주고 싶다, 청담 샵에서 받는 것처럼 그런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걸 사용할 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이거는 오래 바르고 있어야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샤워할 때 샴푸하고 머리 탁탁 수건에 털어 말리고 아 이거 발라뒀다가 뭐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해 샤워하는 도중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저는 끝부분에만 해주는 편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물에 약간 헹궈가지고 물기를 탁탁탁 털어내준 다음에 요거 제품을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캡을 하고 있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치해뒀다가 이제 그때 샤워를 하는 거예요. 머리 끝에 이제 마스크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샴푸를 두피 쪽에만 해주고 샴푸 헹구면서 아래쪽까지 같이 헹궈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헤어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로레알 파리의 드림랭스 매직 워터 트리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아무따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헤어케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헤어 앰플, 헤어 마스크, 헤어 트리트먼트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썼어요. 특히나 옛날에는 앰플에 미쳐가지고 막 케라시스 앰플 같은 거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맨날 사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돈이 없던 시절에도.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앰플을 찾아보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요거. 미장센의 살랑 플러스 클리닉 글로우 앰플 트리트먼트라고 이거 나왔었는데, 제가 요거 반가운 마음에 사용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그 앰플의 느낌이. 아 뭐야 하고 이거는 사실 다 못 썼거든요. 그냥 실망하던 차에 로레알에서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헤어 제품은 바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앰플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바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통을 다 썼습니다. 8초의 기적 뭐라 하는데, 이제 샴푸하고 이거 뿌리고 8초 동안 비비고 이제 헹궈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사실 8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문질문질하고 더 방치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걸 딱 처음 쓴 날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 향기 너무 좋다고 샴푸 바꿨냐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너무 좋대요, 향이. 그리고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고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지금까지도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향이 오래 유지되고, 그리고 머릿결도 여러분 이 광 보이시나요?
광, 머릿결도 이렇게 광이 있게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샴푸하고 난 후에 머리 그냥 살짝 그 수건으로 탁탁 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준 다음에 막 비벼주면은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딱 열감이. 그러면 저는 8초보다는 더 오래 이렇게 좀 꼼꼼하게 비벼주는 편인데 이렇게 비비고 나서 그냥 물로 헹궈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 하나 있는데 통이 진짜 귀찮아요. 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니, 이 조그만 거 분명히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샤워하다가 팔로 탁 쳐가지고 이거 막 쏟아지고 그런다고요? 케이스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로우어스의 데미지 테라피 샴푸입니다. 요거는 계속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두 통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케이스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안에도 약간 핑크핑크여가지고 저는 이거 받자마자 사용하겠다고 생각해본 게 샴푸는 사실 거기서 거기지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고 사용해봤거든요. 세정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향기가 좋고 세정력이 좋고 깔끔하게 두피 케어 가능한 느낌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극손상용 샴푸라고 하는 근데 사실 샴푸 하나만으로 머릿결 케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너무 별로였으면 제가 두 통까지 안 썼겠죠? 그냥 되게 무난무난했던 템인 것 같고 인테리어나 이런 케이스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예쁜 디자인의 샴푸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력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향기를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냄새 제거템 테라브레스의 오랄린스 마일드 민트입니다. 요거는 진짜 요즘에 어딜 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다들 알고 사는 거지? 요거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한 3년? 해외 직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한국에도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되고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초록색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초록색은 무향이고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파란색은 살짝 가글의 그 향이 나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조금 이게 뭐야? 이게 가글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했는데 오히려 계속 쓰니까 이게 더 뭔가 순하고 깔끔한 느낌이어서 이거를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입 안쪽 점막에도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물로 헹구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느낌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다른 가글을 사용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달거나 너무 매운맛이 나서 여기에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금도 다른 제품도 여러 개 사용해보고 있긴 한데 이 제품이 아직까지는 제일 편했다.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도 사용해보셔도 좋지만 가글을 자주 해주는 게 입냄새의 주범인 편도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좋은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글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향수입니다. 여러분, 향수는 제가 진짜 하나만 딱 써요.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안나수이의 판타지아 머메이드 향수입니다. 저는 이것만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거 쓰기도 하거든요. BTSO의 피그폼 가끔 쓰는데 대부분 저는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좀 여름에 쓰기 좋은 향수고 이거는 살짝 무거워가지고 좀 추울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병 다 비우고 지금 100ml짜리도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주문해야 됩니다. 진짜 찐템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가 이것만 쓰면은 너무 좋다고 무슨 향수냐고 꼭 물어보는 향수입니다. 이거 안나수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막 비싼 건 줄 알았다면서 어떻게 이거 고급스러운 향이 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가성비가 진짜 좋은 향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살짝 시원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향이 났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홈페이지에는 프루티 플로럴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수이 향수들이 전반적으로 향이 좀 세고 좀 특이한데 이 제품은 그렇게 세지는 않고 좀 잔잔하고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기 좋을 것 같은 향수? 근데 향수는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랑 자기 몸에 뿌렸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사람들이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향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향수 쓸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는 이 제품이 향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빗에다가 향수를 뿌려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향기가 조금 더 오래 나고 더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빗에다가 묻혀가지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공병 소개는 끝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공병 많이 많이 모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